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네, 일단 이번 주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 유예 관련해서 일단은 좀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. 금융투자 이제 소득세는 2년 유예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제 올해 이제 국회 본회의에 일단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. 정기 국회 종료일이 12월 9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여야의 합의가 되어야만 일단은 이것이 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다만 지금 여야의 좀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금투스가 예정대로 내년 첫 거래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이 이번 주 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. 또한 이거 관련해서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되는 대주주에 대한 범위도 일단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일단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면서 변동성을 좀 가져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최근에 이제 연준의 이제 피벗 관련돼서 미국의 고용이 견조하고 중국의 백신 접종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중국의 방역 완화에 대한 과도한 기대 또한 좀 금물인 것 같습니다. 전반적인 상황들이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 등에서 일단은 코스닥의 변동성이 좀 더 크다고 본다고 할 때 종목군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또한 실적과 수급이 양호한 그런 종목군들로 압축해서 시장을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, 증시 주변 여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실적과 수급 여건이 좋아지는 종목들 위주로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? 예, 오늘 좀 소개해드릴 종목은 유니드라는 회사입니다. 일단 뭐 그렇게 큰 대형 업체는 아니지만 상당히 좀 탄탄한 회사인데요. 화학과 반도체용 가성 탄산 칼륨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. 지난 28일 날 인적 분할을 통해서 유니드와 유니드 PT 플러스로 일단은 분할을 마쳤는데요. 그동안은 이제 주가 희석 요인으로 좀 주목이 되었던 보드 사업부를 떼어내고 알짜 사업 부분인 이제 화학 사업부만 이제 남기면서 유니드만 따로 이제 상장이 되었습니다. 이러면서 그동안에 일단 주가가 재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요인들이 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올해까지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5년 연속 증액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수급적인 측면들을 보게 되면 인적 분할 이후에 이제 기관들이 최근에 5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면서 일단 상당히 좀 관심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.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내년에도 일단은 경기가 좀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회사이면서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기관들이 러브콜을 받고 있는 회사 유니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. 주가사 목표 가격도 보게 되면 12만 원대 후반대 정도로 좀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가격대는 9만 원대 후반대이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한 자리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서 오늘 유니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관심 종목 유니드 알아봤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